안녕하세요. 토해주의 윤슈입니다. 오늘은 포토샵을 할때 자동으로 저장되는 기능을 보조해주는 포토샵 세이버라는 프로그램을 소개시켜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포토샵에는 자동으로 그림을 저장해주는 기능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포토샵이 오류가 생겨서 꺼졌을 때그 전에 저장을 했던 아니 혹은 중간에 저장이 되었던 그 부분을 자동으로 불러와줘서 최대한 데이터의 손실을 막는 그런 기능이 있죠. 이런 기능이 있는데 굳이 뭐 다른 프로그램 써야 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있으실 텐데 포토샵에 기본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그 기능은 최근 그림만을 저장을 해서 다시 복구를 해줍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저장을 할때 갑자기 정전이 일어나서 그 저장하는 그 짧은 시간 있죠. 0.5초 정도 되는데 그 시간 내에 컴퓨터가 꺼지거나 다른 오류가 생겨서 꺼질 경우 포토샵의 파일이 아예 날아가 버리는 경우가 생겼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여러분의 저장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 영상을 찍었는데요. 바로 포토샵 세이버라는 프로그램입니다. 포토샵 세이버는 자동으로 포토샵에 있는 파일을 저장시켜주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무료 프로그램입니다. 제가 본문에다 링크 주소를 알려드릴 테니 그 링크 주소를 따라서 다운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 프로그램 자체가 광고가 있거나 다른 바이러스가 있거나 하는 프로그램 아니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리자면, 옵션을 보시면, 맨 앞에 놓인 그림만 저장, 그리고 윈도우가 시작할 때 자동 실행. 보통 저는 이걸 꼭 씁니다. 이 프로그램을 그때마다 실행하는 것을 잊어버릴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클릭하면 계속 자동으로 실행이 된다는 거. 그리고 고급 저장 옵션에 굉장히 많은 옵션들이 있는데요. 많진 않네요. 4개 정도네. 백업 폴더 용량 제한, 제한 크기를 넘길 경우 오래된 백업 파일부터 삭제합니다. 이 부분인데요. 자, 여기서 백업 폴더 열기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클릭하면 이렇게 폴더가 뜨는데, 자, 이 폴더에 이제 여기서 말한 중간에 저장됐던 그 PSD 파일들이 저장이 되는 폴더입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많네요. 몇 개나 되죠? 볼까? 195개. 총에서 이제 여기가 이게 5기가 정도가 되겠죠. 그리고 5기가가 넘을수록 최근 파일이 백업이 되고, 그 전에 있던 이 가장 오래됐던 파일, 2018년 12월 달에 작업했던 이 파일들부터 서서히 사라지게 됩니다. 어떤 그림이었는지 볼까요? 궁금한데? 아, 네. 얼마 전에 그렸던 배경 그림이네요. 그전 파일을 보면 또그전 단계들이 이렇게 중간중간 나오죠. 중간중간에 저장이 된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에 잃어버렸던 데이터를 만회하기 위한 최근 그림을 이렇게 꺼내서 자, 여기서부터 작업을 하면 되겠죠. 물론 여기에 이제 레이어나 이런 부분들도 다 전부 살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여기서부터 작업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문제는 너무 많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림 작업하면 보통 그 PSD의 용량이 100메가 정도가 되는데, 그럴 경우 계속 이 PSD 파일이 쌓이다 보면 많은 용량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것을 막아주기 위해서, 제한 크기, 백업 폴더 용량의 제한을 걸어둘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5기가 정도로, 이 5기가를 넘어간 순간부터 예전에 저장했던 PSD를 지워 나가면서 최신 것만 백업을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포토샵 확인 주기 변경 같은 경우는 그냥 놔두셔도 될것 같아요. 딱히 이 프로그램이 여러분이 작업하는 것을 방해하진 않거든요. 작업을 하다가 다른 뭐 웹서핑이나 어떤 다른 것을 할때 그때마다 적당하게 저장을 시켜줍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옵션을 이런 식으로 쓰고 있고요. 언어도 뭐 영어, 한국어 이렇게 쓸수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썼던 예전 버전을 쓰고 있지만 최신 버전도 호환을 한다는 것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이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신 박경재님 감사합니다. 잘 쓰겠습니다. 네, 이상 트웰즈였습니다. 여러분의 안전한 포토샵 작업을 기원하면서 꼭 건승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트웰즈의 인쇼였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